안녕하세요. 원서에 나오는 명문장을 같이 공유해보는 원서로 인생 배우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The Happiness Project. 그 오늘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행복과 건강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저는 읽으면서 진짜 이 저자가 제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When money or health is a problem, you think of little else. When it's not a problem, you don't think much about it. Both money and health contribute to happiness mostly in the negative. The lack of them brings much more unhappiness than possessing them brings happiness. 건강 같은 건 이제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제가 읽으면서 약간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 자, 한번 볼게요. In fact, some people might even be better off with some physical limitation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making destructive choices. 제 얘기입니다. 이 턱관절 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하게 왔습니다. 그 엄청 크게 수술을 막 두 번이나 하고 지금 교정도 하고 있고 막 주사도 맞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좀 삶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프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술도 엄청 진짜 조심하고 덜 먹게 되고 운동도 억지로라도 꾸준히 하고 이제 막 맨날 덕거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삶이 뭔가 안정된 느낌? 막 그전에는 막 술 먹고 막 밖에서 자고 But the fact that good health doesn't guarantee happiness doesn't mean that good health doesn't matter to happiness. 요 저자가 정말 이걸 잘 잡아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We should think about feeling good, feeling bad, and feeling right in an atmosphere of growth. 이게 뭐냐면은 기쁜 거랑 불행한 거랑은 완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eling bad에 관한 것이죠. 근데 feeling 뭔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막 고려해야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feeling good은 뭐냐면 이제 막 언제 큰 돈을 막 벌거나 이상형을 만난다거나 이런 느낌이라면 그 feeling good과 feeling bad을 bad를 좀 뭐 뒤에 전에도 나왔지만 독립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Money is most important for happiness in the feeling bad category 그러니까 여기 돈이라고 나와있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돈도 이제 feeling good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야 이 저자의 말은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상 지나면은 돈을 더 갖는 게 feeling good 기쁘게 느끼는데 그닥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돈이 그 정말 최소한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행하는 그 함수가 쫙쫙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저자는 돈은 당연히 행복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어떤 feeling bad category에 있어서만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뿐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뒤에 마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